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지난주 구약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나눴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있는 곳에서 떠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장소를 떠나게 하시면서 재교육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고요, 그리고 모세가 떠났고요, 야곱이 떠났고요, 예레미야와 남유다 백성들 모두가 다 있던 곳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살던 장소를 떠나게 하시면서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의 복에 대해 재교육을 시키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재물,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이 다른 것을 왜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치셨을까요? 맞습니다. 재물이란 무엇이냐, 물질이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아주 원초적인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 사람이 창조된 이유를 잊게 만드는 유혹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교육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다스려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는 선과 악을 아는 열매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 이것이 먹은 것만으로 죄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행동인가 그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다스려진다라는 것을 외면한 행동입니다. 뱀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까요? 뱀이 하와에게 야, 이것 먹으면 선과 악을 알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했던 그 유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물어봤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정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이 과실의 열매가 나에게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 나의 선과 악을 아는 능력을 키울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더 가지면, 내가 뭔가를 더 얻으면 나에게 유익할 거야, 내가 이것을 더 쟁취하면, 얻어내면 나의 삶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내 생각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행동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과 악을 몰랐어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을 알고 싶고 했고, 또한 이것을 알아야, 소유하고 있어야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취하여서 먹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사람에게 재물이란 무엇입니까? 더 갖는 것, 더 먹는 것, 이 소유에 대한 관심입니다. 내가 뭐 더 쥐고 있어야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생명과 죽음에 대한 관심입니다. 아, 나는 잘 모르니, 아, 나는 유한하니,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묻겠다라는 관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더 커지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시고는 하나님의 복, 즉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재교육을 시키신 것이 바로 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육을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재교육시키신 것에 대해서 오늘 또 한 가지를 더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목격하고 증거하게 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직접 친히 고백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그 내용들을 통해 보고 경험하고 남기는 것이지요. 아들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의 삶이 목격되었고 증거되는 겁니다.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의 삶을 목격하게 하고 또한 증거시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로부터 드러난 잘못과 잘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는 잘못한 것은 끊게 하시고 잘한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이 삶에 대한 증거, 본 것을 전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허락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목격하고 증거케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삶만 보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함께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목격하고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여길 때 그것이 심판이고 두려운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네,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때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우리는 살았다. 야, 우리 가족은 살았다.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며 즐거워했을까요? 노아가 의인이었을까요?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의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당대의 의로운 자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노아도 비록 의인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당대에 그가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노아도 본인이 의로운 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겠지요. 노아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겨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수장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나도 의로운 자가 아닌데 나만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본인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난 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제사를 올려드렸던 의미는 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 살려주신 것, 하나님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죄의 의미가, 제사의 의미가 더 컸을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노아가 이내 곧 하나님의 임재를 잊고는 자신의 아들들 중에 한 명한테 저주를 행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향해 노래를 지어서 남겨 부르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입니다.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외면할 것을 미리 알리시면서 후세의 노래를 만들어 지어서 남기라고,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고 살찔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하라고 이 노래를 지어서 남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안타깝게도 노래를 잊어버린 것인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냈던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다윗이 슬퍼하고 통곡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왕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이 기름 부음받았던 왕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남으로 비천한 삶을 떠돌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도 그 삶을 증거하면서 본인도 다짐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훗날에 다윗도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후에 죄를 깨닫고 참회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의로운 자,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얻게 되긴 하지만 결국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아픔을 그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람들은요, 세상의 복과 재물에 대한 재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때로는 죄를 사해 주시면서 의롭다 칭함도 해 주시지만 동시에 죄를 지은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요, 남은 자들의 삶으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남은 자들의 삶으로 이것이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목격하고 증거한 것들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이적 가운데 그것을 경험한 이들, 그거 그 순간에 생명이 다했다면 그들은 전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 경험한 슬 결국 남은 자들은 그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까지 그들로 하여금 증거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묵상하는 예레미야 예가는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슬픈 노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기원전 627년 남유다의 왕 요시아 왕이 왕이 되고 13년째가 되던 그 해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16살에서 18살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예레미야가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선포한 일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인이 직접 목격하고 이를 또다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에게는요, 큰 고통과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이지요. 자신의 동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또한 동족들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동시대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그 순간에 그는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멸망되어 가고 동시에 성전과 성은 무너지고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비참한 심정을 노래로 만들어서 고백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고통을 모든 하나님을 외면한 이들에게 동일하게 행하시옵소서. 바벨론에게도 행하시옵소서. 애굽에게도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이 그대로 예레미야 애가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녀들과 청년들을 바벨론에서 잡혀가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지요. 또한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과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적인 고백을 본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이전에 바로 앞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그가 함께 합니다. 상황만, 자신의 아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고백합니다. 1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리고 또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남겨진 자의 고백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했는데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공정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억울해요 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억울한 것 아니라 공정한 심판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미리 알게 하신 일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아픔과 절망이지만 이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멸망 앞에서 왜 예레미야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성을 무너뜨릴 거야, 성전을 불타게 할 거야, 모든 것을 뺏기게 할 거야, 왕은 붙잡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그러나 그곳에 70년이 지나면 남은 자들을 내가 모으겠고 남은 자들을 모아서 돌아오게 하겠고 그들을 통해 이 나라를 회복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프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이 예언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것까지도 그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눈앞의 상황으로 인해서 눈물은 나고 마음은 터질 듯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못 믿어도 심판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도 이루실 것을 지금 믿어 하나님께서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칭함을 입어 천국에 가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기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공의란 righteousness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공정하게 평등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모두를 다 공정하게 평등하게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정한 심판을 평등한 심판을 받으면 누구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려고 하시면 정말 먼지 털듯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면 누구나 다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말로 딱 내리실 때를 보았더니요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나서 분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있는 그 심판의 내용을 봤더니 그 심판이 정의롭습니다. Justification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Righteousness로 모든 것을 공정하게 평가하시지만 그것을 행하실 때는 정의로운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Justification. 어떤 방법이냐 하면요 바로 자비와 사랑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다 죽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남겨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의 방법입니다. 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남기십니다. 노아도 사실 죽어야 하는데 남기신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평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온전히 드러내실 때는요 정의의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모든 사람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심판을 받아야 하고요. 이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번 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님, 예수님, 주여 마지막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했던 그 강도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로운 방법 가장 중요한 사랑의 방법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정하고 평등한 심판이 사랑이라는 정의의 방법으로 증거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겨진 자들에게 목격되고
증거가 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지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 예레미야 모두 남겨진 자의 삶을 살은 겁니다. 남겨졌기에 보았던 것을 본인이 목격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남겨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에 내용 다 잊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남겨진 자들입니다.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어제까지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 뒤에 오늘 일하는 시간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어느 누가 오늘을 장담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내일을 장담하시겠습니까? 젊음이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일하는 시점으로 보면 어제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분들 뒤에 오늘 일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남겨진 자로서 목격하고 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억울함이, 나의 억울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되어서 야,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 해결하지 못할 만한 일이, 그 나의 답답한 일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의로우시다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고 있는 일임을 오늘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나 같은 죄인, 나 사실 죄 많이 져서 정말 죽어야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오늘 살게 하신 것, 그리고 나를 하루 더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것,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자 가장 중요한 사랑의 방법으로 드러난 정의라고 말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설명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의 고백을 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마 이렇게 요청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해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증거해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고민하지 마시고 설명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살고 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정말 꿈꾸던 미래였을 텐데, 어제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오늘이 정말 바라던 내일이었을 텐데 나는 그 오늘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오늘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길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는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를 전하는 길이요, 또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정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요, 남겨진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마땅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남겨진 사람은 남겨진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짓고를 반복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의 복을, 재교육을 받았다면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세상에서도 재물도 차고 넘치도록 주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또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이름 높이는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잠깐 멈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무엇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인지 그 과정을 우리가 온전히 통해서 재교육을 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기도에서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 없는 자들처럼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원망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막연히 미래를 꿈꾸는 것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모레면 좋아지겠지, 1년 뒤면 괜찮아지겠지, 그런 막연한 꿈도 꾸시지 마셔야 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특별히 오늘 1년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이신지를
내 생명을 통해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더 얻으라고 더 소유하라고 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더 깊이 알고 전하고 증거하라고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남겨진 자들로서 그 역할을 다하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증거하시면서 천국의 소망을 더욱 키워나가시는 오늘 하루, 오늘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남은 자로서 세워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가장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증거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이스라엘의 아픔을 가장 깊이 체험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란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낭비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분주함과 세상의 걱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금 묵상하며 우리로 하여금 오늘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경험하고 있는 자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오늘을 가장 복되고 거룩한 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